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은 85개가 남았습니다. 특히 중환자의 대부분인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일 하루 동안 발생한 서울의 코로나19 환자는 949명, 은평에서 51명, 양천구에서는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2.5%로 가장 많고 70세 이상이 15.8%로 뒤를 이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집단 확진에 집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요양병원 종사자의 PCR 검사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 중심 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5.4%, 남은 병상은 85개뿐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위중증 환자의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환자의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상 등 우리 의료대행 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령층뿐 아니라 소아청소년도 걱정입니다. 11월 첫째 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전체 확진자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인에 비해 면역이 약해 쉽게 감염될 뿐 아니라 무증상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려운 특징을 고려해 소아청소년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선택이라는 것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감염이라든지 또 확진자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접종하시는 것.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82.1%, 2차 78.6%입니다. 헬로 TV 뉴스 심다혜입니다.